그냥 이 사주는 딱 하나야. 내가 나랏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주. 네. 갈증 많이 나는 갈증은 좀 많이 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렷한 직업이 있어요? 아니요,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데. 그쵸? 안 돼요, 합격이. 왜냐면, 오로지 외길이야. 네. 외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일단은 직업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직업은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찾고 있는 직업이 없는 이유는 딱 그게밖에 없기 때문이야. 차라리 네. 공부를 좀 했으면 그냥 교대나, 그냥 가르치는 교사나, 어? 네. 이쪽으로 가셨으면은 조금 길이 열렸을 텐데. 네. 뭐, 그쪽으로 안 배웠어요? 네,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데 갔다가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 본다고 준비 중이거든요. 얼마나 됐어요, 준비하신 지가? 한 7년 돼요. 근데 안 되네요, 그게. 그죠? 지금 네. 딱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무당에도 비셔요. 갈증 나 보여요. 그리고 길은 딱 외길 사주. 그냥 오로지 내가 항상 무당들이 얘기하는 그 관. 그냥 내가 관직을 갖지 않으면 내 직업이 없다. 네. 그리고 그 직업이 아니면 가져도 내가 또 금방 놓게 된다. 응? 그러다 보니까 또 딸이 되게 고지식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까딱하면은 혼자 살 수도 있다. 아. 응? 혼자 산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런 이야기 해요. 결혼 이야기는 응. 아예. 그죠. 나는... 왜냐면 뭐 아직까지 뭐 나이가 뭐 이제 32이면 아직 시대가 있으니까 어린 거지만 그래도 좀 관을 쓰지 않으면 결혼을 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직업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관 네. 자체가 나를 그래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니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데 지금은 그냥 고기만 보고 있으니까 예? 아마 머릿결이 많이 얇아졌을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네네. 네, 네. 머리숱이 많으면 다행인데 없으면 많이 빠진다는 소리야. 아... 네, 그래서 그래도 올해도 또 시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무시험이 해마다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해마다 있어요. 그래요? 과마다 틀리니까 올해 3월달? 올해 3월 네 4월 안타깝게도 올 내년은 건너뛰고요. 아 이 딸이니까는 35. 네? 장흥 급제를 하는 시기가 35이야. 그래서 네. 올해 32이잖아요. 앞으로 네. 3년은 더 많이 미끄러질 듯 보여요. 아, 그래서. 그럼 과를, 일반 행정으로 가야 될지, 교육 행정으로 가야 될지. 교육 행정 쪽으로 움직여주는 게 좋죠. 아. 네. 뭐, 가르치든 안 가르치든 상관없이 교육 쪽으로 오는 게 맞습니다. 네. 딸이 영어를 잘하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사신사주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신사주가 있는 사람들은 관직 아니면 뭘 자기 직업을 잘 못 찾아. 그래서 자, 7년째 재수면은 어쨌든 세 번은 그러니까는 올해 내년은 미끄러져. 그리고 3년 후에 35에 그때 감투를 네. 쓴다 하니까 예, 그때까지는 조금 근데 이런 얘기는 해주지 마. 공부하는 사람 김 빠지잖아요. 그렇지 않을까? 나도 항상 얘기하면서 얘기는 해줘. 그냥 열심히 하라고. 왜냐면 공부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왜냐면 이사주가 차라리 이게 아니면 다른 길을 가라 하면 좋은데 오로지 외길사주야. 그래서 그냥 학교 다닐 때도 뭐 점집을 다녔든 안 다녔든 상관없이 잘 관찰했으면 그냥 교육대를 보내가지고 선생길을 좀 걷게끔 해줬으면 오히려 네. 좀 빨리 썼을 텐데 너무 깨달음이 뒤늦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늦게 아까 얘기했지만 갈증을 내고 있다. 직업은 없다. 그래서 왜냐 사주가 그냥 딱 그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절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 오늘 절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하나만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 네 하나만 더 물어보세요. 저도 어색하네요 전화가. 여기를 지어야 될지 집? 네 그 어딘데요 집이? 여기 강주거든요. 전라도? 네 전라남도?
전라남도 광주. 아, 그래요? 아이, 반가워라. 자,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요. 남편이 올해 나이가 몇이야? 호랑이 때요. 거기까지, 아니, 자꾸 이거 방송에 나와서 60? 네. 호랑이 때? 네. 뭐 문서를 바꾸는 건 아니어서 문서는 굳이 따지진 않는데 집을 손을 대고 할 때는 사람의 건강을 좀 많이 보거든요. 네. 네? 텃대감을 건드는 거라. 근데 60이라고 하면 오만 갔다가 그래도 사자손은 비껴갔으니 아예 싹 무너뜨리고 바꾸려고? 이게 이사를 해야 될지 지금 지어야 될지 두 갈래거든요. 문서 운은 들었으니까. 예? 아, 예, 예. 예, 이사를 해서 문서가 갈려도 탈은 없어요. 근데 네. 굳이 제가 점쟁이는 여기까지 보잖아.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 집을 이사 안 하고 털고 질 것 같은데. 아. 또 그쪽으로도 많이 쏠리고 있고. 네. 그래서 그냥 지세요. 탈은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네. 뭐 집집에서 뭐 기본적으로 막걸리 뿌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다 알잖아. 그죠? 네, 네. 그 알 나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예의를 갖춰가면서 하지만 좋은 날 또 잡아서 허무시고. 그죠? 네. 또 좋은 날 잡아서 고사도 지내시고 하는 거는 네. 믿으면 안 믿든 믿든 교회 다니셔도 그건 다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괜찮 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셨죠? 아유, 인상 좋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